네, 오늘 마켓 리더 특급 전략도 긴급 이슈 진단으로 가겠습니다. 미국의 3차 양적 완화, 시장 영향들, 예, 2000포인트 탈환 가능한가? 2000포인트 탈환 가능한가? 저희가 타이틀을 이렇게 달았습니다만, 오늘 이미 뭐 장중에 1998까지 찍으면서 2000선을 목전에 둔 상황까지 강하게 왔습니다. 오늘 최운선 LIG 투자증권 투자 전략 팀장님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규일세료 재료를 우리가 봤고 아침에 시장이 이렇게 강하게 출발하는 것까지 봤습니다. 향후 어느 정도 영향력이 있다고 보시는지요? 추세적인 관점에서 주목하셔야 되겠고요. 네. 이번에 그 미국의 Q3가 미국의 부동산 경기를 부양하기 위한 목적을 명확하게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흐름들은 미국 경기가 부동산 경기 회복과 더불어서 미국의 소비 시장이 개선된다는 측면이 되겠고, 이런 흐름들은 한국의 수출 모멘텀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측면, 그리고 좀더긴 시각에서 그 구간을 잘라 본다면 2009년도 1분기부터 시작된 경기 순환 사이클이 현재 2012년도 3분기 전후에서 마감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새로운 경기 순환 사이클로 진입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그 진입에 대한 가시성, 즉 신뢰성을 높이는 정책으로서 이번에 Q3 정책의 의미를 부여하시겠고, 그런 관점에서 국내의 경기 회복이라는 관점에서 주식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걸로 보고 있습니다. 국내 증시의 영향을 본다면 현재 외국인 중심의 유동성 랠리가 지속되고 있는데요. 내국인 투자가들의 유동성은 아직은 유입되지 않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단기적으로 주가 상승의 흐름은 한 2050포인트 전후에서는 상당히 어느 정도 막힐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국인 투자 자금이 유입되는 흐름들이 이어지고 경기 순환에 대한 신뢰가 쌓이게 된다면 2050포인트 저항대를 돌파하면서 중장기 증시가 본다면 주가의 상승 기조는 더 이어지는 그런 관점에서 중요한 전환점이 만들어지는 이벤트였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네.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한 2050선 정도에서 조금 브레이크가 걸리거나 추가 상승을 위한 그 새로운 모색 국면이 나타날 걸로 보시는 것 같습니다. 예, 유럽 얘기로 좀 돌아가겠습니다. 독일 헌법재판소의 또 결정이 있어서요. 그것도 이번 주에 중요한 재료로 작용을 했는데 현지가 시간으로 14일, 오늘 우리 시간으로 밤이 되겠죠. 또 유로존의 재무장관 회의가 열립니다. 이제 그 ESM 가동 등을 통해서 구체적인 뭐 방안들을 좀 논의를 하겠군요. 예, 그렇습니다. 네. 일단 유로 쪽 변수들 보면 현재 그 올해 2분기하고 3분기 초까지 국제 금융 시장에 미쳤던 그 악재의 그 결자 해지다라고 보실 수 네. 있겠습니다. 그렇게 보는 이유는 2010년도 5월 달에 그리스가 국제 금융 신청하고 그 이후에 계속 소버린 리스크가 국제 금융 시장에 영향을 미쳤고, 올해 1분기와 2분기 경우에는 국제 경기 모멘텀을 둔화시키는 트리거 역할로서 유로의 소비 위축, 투자 위축을 들었습니다. 네, 이러한 흐름에서 볼 때, 이번에 유로존의 정치적인 관점에서의 합의 도출에 대한 신뢰 형성, 즉 독일 헌법재판소가 신재정 협약과 그리고 ESM 출범에 대해서 합헌 평가를 내림으로 인해서 그동안의 유로존의 재정 위기가 지속되고 이 부분이 확산될다는 우려를 해소하는 트리거 역할이 트리거 전환점이 나왔다고 볼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번에 그 재정 유로존 재무장관 회담에서 결국은 스페인이 10월 달에 채권 만기가 하반기 가장 많게 돌아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구제금융 신청이라든지 이런 이슈가 결정이 될 걸로 보여지고, 그리고 ESM 출범이 10월 초에 있을 걸로 보고 있는데, ESM 출범을 앞두고 그 분담금에 대한 배분 결정이 이번에 있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유로존 변수를 본다면 지난 2010년도 5월달 이후부터 형성했던 유로존의 재정 위기 관련 리스크가 큰 틀에서 봉합되는 전환점이 왔다라고 평가할 수 있는 흐름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네. 자, 뭐, 지금의 장세의 성격이 유동성 장세 아니겠습니까? 어쨌든 풀려나오는 돈들의 힘인데, 다시 유럽이나 미국에서 이 추가적인 이 통화 완화 정책을 쓰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국내 시장에서 주식을 좀더살수 있을지, 외국인 수급 좀 평가해 외국인 수급은 이미 선반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주십시오. 네. 그래서 외국인 수급을 본다면 파생 상품과 연관된 매수가 있었고, 외국인 투자가들이 기존에 연초에 매도했던 부분들을 이미 다 상쇄해서 순매수를 하고 있고, 누적 매수를 본다면은 지난 2011년도까지 형성했던 박스권 상단을 외국인 매수, 누적 매수는 돌파를 했습니다. 따라서 외국인의 매수 강도는 기대보다는 크지는 않을 걸로 보고 있고요. 현재 주식시장을 본다면 유동성 측면에서 보면은 내국인의 유동성이 언제 들어오느냐가 가장 중요한 그 관전 포인트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내국인의 유동성이라 하면 결국은, 또 개인들의 자금이 펀드로 좀 들어가고 기관이 움직여야 되는데, 뭐 네, 아직은 맞습니다. 그
본격적으로 좀 움직이는 상황이 아니죠. 예, 그렇습니다. 네. 국내 기관성 자금들은 네. 그 수익률 측면에서 수익률을 관리해야 되는 이제 리스크에 노출이 됐습니다. 네. 그 말씀은 시장에서 기관 투자가들이 기대 수익률이라는 게 있는데요. 사업 보고서를 제출할 경우 연간으로 몇 퍼센트의 수익률을 달성하겠다는 목표 수익률이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경상 GDP 수준 약 6에서 7%가 되는데 최근에 국채 시장과 그리고 회사채 시장의 수익률이 크게 하락을 했습니다. 즉 채권 가격 급등을 했는데 역으로 말씀드리면은 이러한 수익률을 내년에 똑같이 제시할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현재 채권 수익률 본다면요. 따라서 기관성 자금들은 자산 배분의 리밸런싱 압력에 계속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고 아직은 돈이 들어오고 있지 않고 주식시장으로 유입되고 있는 부분이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국민연금을 제외한다면 일반 기관성 자금들은 유입이 낮은 수준인데 점진적으로 기관성 자금 유입될 걸로 보고 있고요. 대신 일반 가계 자금들은 아직까지는 서울과 수도권의 부동산 가격 하락에 대한 예. 우려가 투자 심리를 계속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경기 회복에 대한 신뢰가 일반 가계, 일반 투자가들은 약한 상황인데요. 네. 무엇보다도 가계 자산에서 가장 큰 부동산 가격 하락에 대한 우려가 완화되는 시점이 일반 가계가 예금을 줄이고 그 예금을 대신해서 투자 자산으로 전환되는 시기가 나올 걸로 보고 예.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중요한 전환점은 올해 12월에 있는 대통령 선거가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중요한 터닝 포인트로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단기 전망과 전략 마무리해 주십시오. 단기적으로 보면은 네. Q3에 대한 기대감이 미국 시장을 보면은 그동안 3개월 동안 이미 선 반영을 해왔습니다. 네. 그래서 재료 누출이 생각보다는 좀 빨랐다는 측면에서 추가적인 상승 발산력은 좀 둔화될 걸로 보고 있고요. 국내 증시 또한 외국인들이 이미 그런 기대감들을 반영을 해왔기 때문에 네. 금일 증시가 급등을 했었고 이런 흐름들이 다음 주에 좀 여진을 갖고 이어진다면 앞서 말씀드린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2050포인트의 수렴하는 구간에서는 탄력이 둔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월달까지 연계시켜서 말씀드린다면 일단 큰 틀에서 재료가 노출됐기 때문에 10월 파생상품 옵션 만기 구간에서는 네. 그 전에 외국인 투자가들의 단기 파생상품에 연계된 차익실현 매물이 있을 걸로 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염두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마켓리더 특급 전략 LIG 투자증권 최운선 투자 전략 팀장님 말씀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